안녕하세요. 오늘은 넓적사슴벌레 애벌레가 어른벌레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할 거예요. 넓적사슴벌레는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으로 번데기 과정을 거쳐요. 그래서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답니다. 먼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는 용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조금 더 빠르게 관찰해 볼까요? 용화의 시작은 머리 쪽 피부가 갈라지면서 시작되어요. 커다랗고 긴 턱을 보니 튼튼한 수컷인 걸 알 수 있어요. 실제 속도로 관찰해 볼까요? 지금까지 실제 시간으로 40분 정도 걸렸답니다. 곤충들은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탈바꿈을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몸이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외골격이기 때문이에요. 평소에 이 외골격은 충격 흡수와 몸의 수분 관리를 도와주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단단한 껍질을 벗는 탈피와 탈바꿈을 통해 곤충이 성장한답니다. 곤충의 탈바꿈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요. 이 과정에서 허물을 제대로 벗지 못하면 어른벌레가 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. 지금부터는 번데기가 어른벌레로 변화하는 우화 과정을 관찰할 거예요. 번데기에서 약 2-3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멋진 날개를 가진 어른벌레를 만날 수 있어요. 우화 과정에서도 번데기는 허물을 벗는데요. 조금 더 빠르게 관찰해 볼까요? 탈바꿈 직후에는 몸이 투명하고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단단해지고 색도 짙어진답니다. 광택이 나는 몸에 멋있는 큰 턱을 가진 넓적사슴벌레가 탄생했어요. 곤충의 탈바꿈은 천적으로부터 노출되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곤충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